선생님은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베이스 치시면서. 잘하는 거 아니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거지. 그래도 노래 많이 하시고 저기 뭐냐 김정수 급행열차 1집에 보시면 그 보컬로도 참여하셨던데요. 아, 그건 잠깐 도와준다고 그래서 예. 했었던 거 그런 거지. 그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변심 이런 거. 재밌던데요. 난 기억도 안 난다. 미도 파사롱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가끔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패키지 쇼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저 8군에서. 8군에 무슨 패키지 쇼지, 그러니까. 예, 패키지 쇼가 제일 그래도 상급 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패키지 쇼 중에서 우리가 인원이 제일 작았어요. 근데도 A 클래스 뭐 더블 A 받고 그랬으니까. 현재 미국에서 최근에 제일 히트하는 게 뭐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그러면 여긴 또 자료가 없어, 판이나 이런 게. 그러면 우리 그때 지 아이들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부탁해 양담배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너 휴가 맡아가지고 갈때올때 이거 좀 사다 나오 내가 갔다 올때 사가지고 오는 거야. 오디션 볼때딱 하면 카스토리안들이 그랬지. 오! 그러면 이제 A클래스 이렇게 받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미국은 위문공연이니까 우리는. 그렇죠. 미국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뭐 라디오에서 신곡 발표된 거그 다음날 가서 연주하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AFN의 탑10 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그걸 음악 들을 만한 데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아주 그걸 귀에다 대고 있었으니까 그 최고 제일 최근 히트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제일 뭐라 그럴까 그 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니까. 그 밴드는 그때 뭐 전원 합숙이었습니까? 그 정도로 하려면은.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오디션 얼마 안 남겨서는 그때 뭐저 화양이라는 회사 있으면 그 옆에 그 여관들 있거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또 하고 그랬으니까. 삼각지 쪽에. 그럼 약간이 원효로 있고요. 아, 원효로 있고. 예, 그렇지. 8군 계시다가 그럼 힙하이브 휘식사 시다가 또 8군 가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밖에서 활동하셨나요? 그러니까 힙하이브 초창기 때는 이제 우리가 이태원에 예. 세븐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게 지 아이들한테서는 제일 인기 좋은 클럽인데 들어가서 오디션 봐서 하고 지 아이들이고 뭐고 다 거기 오니까 그래가지고 8군에서 뭐 왜안 하냐 막 이래가지고서 8군 쇼로 오디션을 8군 오디션을 또 봐가지고 8군 쇼 하면서 쇼 없는 날은 세븐클럽에 가서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지아이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음악 그 자료들도 지니가 본국에 갔다 오면서 사다 주고 거의 그룹들이 이럴 때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경쟁 같이 이렇게 해서 유엔 클럽이나 이쪽 저쪽에는 전부 컨트리 위주로 하고 그런 마다 그 개성이 다 있었거든. 그이 보컬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보컬인데 최헌 같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 예. 우리 V6 팀이 한참 명동 오비스케빈에서 하다가 노래하던 이영덕이라는 놈이 뭔가 저 잠수를 탄 거야. 예. 그때는 그룹이 연주하는 데가 미도파사롱밖에 없었으니까 클럽에. 그래서 거기 놀러 가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노는데 보니까 허니가 그때 거기서 하는데 I've been loving you 하는데 잘하는 거야. 어티스 레딩. 그래서 아, 쟤를 우리가 스카우트해야 되겠다. 이영덕이라는 놈 잠수해가지고 잠안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선수 끝나서 불러가지고 아, 우리 팀 같이 가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거의 가 있었어 매일. 아, 암으로 투병하실 때. 네. 여기다가 여기 거기 서울대병원에 있다가 한 번에 가니까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일산에 그 백병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로 갔더라고.
그래서 난 집이 일산이니까 그래서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말래. 그 꼴을 나한테 보이기 싫은 거야.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몇 도시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래서 못 봤어 그때는. 아, 좀 우리나라에 보기 드문 보이스 칼라예요. 아유, 그럼. 뭐 노래도 뭐 굉장히 잘하시고. 그럼 아주 허스키하면서 예. 개성이 있지. 예. 뭐 이런 그 특이한 이런 소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지. 예. 지금 블라비는 같이 가셨잖아요. 예. 블라비 때만 같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잊으려 애를 써. 기표가 이 곡도 참 잘 썼어. 그래서. 당신 곁에서 뭐 김기표, 뭐 손안내, 검은나비 그쪽은 문영배 그리고 이태현 베이스. 네. 예. 그분하고는 또 친하십니까? 이태현이 신중현 씨하고 같이 할 때 예. 내가 그때는 그 저 리듬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거든. 아, 네. 그때 이제 거기 이태현이가 들어와서 베이스 쳤었어. 아, 베이스가 그 세련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예. 지금 들어도. 아주 뭐라 그럴까 깐깐하면서 정확한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내가 우스개 얘기지만 우리 화양에서 이제 오디션 보려고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치면 안 되는 음을 자꾸 치는 거야. 그래서 아, 형 그거 이상한데 그거 잘못 치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아니야 악보대로 치는 거야 딱 그런데 그러니까 악보에 파리똥을 싹 싸가지고 파리똥을 딸때 파리똥을 계속 치는 거야. 얼마나 웃은지. 아유 그럼 지가 좀 이렇게 보면 이상하면 어 이상하대 이러고 안 치면 될 텐데 파리똥이 콩나물 버린 줄 알고. 야 날 얼마나 히트인지 그렇게 고지식이야 그냥 정확한 것만 김석규라고 석규? 예. 희식스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마샤램프 사오면 받아준다고 그랬다고. 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아. 마샤램프 사왔습니까? 그러니까 2단짜리 탁 가지고 기타가 이진동이라고 또 우리 친구지게는 근데 이진동이라고 있었는데 그놈은 저거 깐깐해 그래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걔는 PV라는 그 네, PV, 네, 예, 예. 앰프를 썼는데 소리는 또 뒤켜요. 근데 뒤에다 올려놓고 그냥 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석기를 스카우트 되는 게 그놈을 이렇게 하려고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하셨나요? 그렇지. 예. 같이 하다 결국은 진동이가 나갔지. 내보낼 수는 없고 지가 자진해서 항복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 양치도 뭐 야친동이도 뭐 하려고 노력을 이제 깁슨 그때 레스폴 깁슨은 처음 나왔을 때야. 그놈이 그걸 색을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E6의 기타로 책임질 수 지게 이걸 미국에서 붙여온 거라고 그러면서 딱 여기서 보여주는 거라서 그 성의가 참 기특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래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팀들 간에 뭐 연주도 연주지만은 뭐 장비에 대한 어떤 그 라이벌 구도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장비 싸움이야. 장비 싸움이야. 네. 그건 그룹은 왜냐면 일단 빵 그러면 사운드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우리 팀은 그때는 아주 장비는 다른 팀보다는 다 뭐라 그럴까 우세하게 좋은 그건 그 욕심이 나부터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 그럼 예, 예. SWR이라고 예, 베이스 앰프 있죠 그 900W짜리를 예. 미국에서 직접 붙여온 거야 그러니까 6개월 걸렸어 한국에 오는데 오다 해가지고 온 게 그거 참 잘 썼지 예. 요즘은 연주 안 하십니까? 할 때도 없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팀도 뭐 지금 안 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다들 갑자 다 하는데 직접 이제 그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하시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스케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 이제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도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무대에도 한 번씩 서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제가 힘 잡는 대로 한번 노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젊은 사람들 좋지. 예, 그 젊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좀 그렇지. 예, 그렇죠.
아닙니다.